예, 영상을 만들면 항상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골드마스터랑 골드닌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드닌자랑 체스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골드파워를 사용하는 이세 명의 강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입니다.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는 골드파워와 창조, 파괴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스피니쥬를 창시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무술 실력 역시 정점이며 상당히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닌자고 대륙을 창조하는 모습이나 그 닌자고 대륙을 반으로 쪼갤 정도로 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워지라나 오버로드 등의 최상위권 강자들과의 전투 경험이 있어 충분히 세계관 체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지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듯한 묘사가 있었지만 당시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가 정성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닌자 로이드입니다. 골드닌자 로이드는 골드파워를 계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와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닌자 4인방이 합친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지녔던 그린닌자의 최종 형태인 만큼 거의 먼치킨에 가까운 수준의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 닌자고 전체 대륙에 뿌려져 있는 어둠을 제거하는 모습이나 최초로 닌자고 시티를 지배하는 모습이나 닌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세뇌를 해도 오버로드를 상대로 간단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의 후손인 만큼 창조와 파괴의 힘은 물론 기본 4가지 원소와 고유의 원소인 에너지까지 총 7개의 원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골드마스터 오버로드입니다. 기존에 골드닌자 상태의 로이드한테 패배한 전적이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으며 로이드의 일부의 힘을 뺏은 후 황금무게의 힘을 이용해 골드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골드파워 사용자들과는 다르게 황금거미줄이라는 고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스톰아미 갑옷을 입고 더 강력해진 닌자들과 우와 가마도까지 간단히 압도하며 압도적인 임팩트를 남겼던 빌런이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원소를 이용하는 로이드와 체스마는 동급의 강함을 지니고 있으며 골드마스터를 소개할 때 체스마의 말서만큼 강력하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세 명의 전투력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골드파워만을 이용하는 골드마스터와는 달리 로이드와 체스마는 파괴와 창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파워만을 이용하는 골드마스터보다는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로이드는 파괴와 창조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도깨비와 드래곤의 후손인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는 창조와 파괴의 힘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스마가 더 강력할 것 같네요. 종합적으로 이들의 전투력은 큰 차이가 없고 상황에 따라 누가 더 강력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